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시적 화자가 자신을 3인칭인 사나이로 지칭한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